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3일 오늘 금요일 아침 스팟시향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유럽 동반 폭락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 관세 부과하겠다 라는 서명을 했고요. G2,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채권, 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2.93% 하락. 자, 중요 라인 깼습니다. 나스닥도 2.43% 하락. 독일은 마이너스 1.70% 하락. 자, 지금 오늘 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빨리 이제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야간장에서도 마이너스 1.56% 하락했고요. 외국인 마이너스 759계약 매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빠르게 보시면 유가도 지금 전고점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고, 자, 오일도 선물인데요. 자, 저점 하락 추세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관세 부과 때문에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대미포 10만 4천원권, 10만 3천원권, 여기 라인만 지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오늘 시장 상황이 얼마나 하락이 크냐에 따라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판단 먼저 한번 해보고요. 아직까지 집계가 나오고 있지 않네요. 자, 모바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18% 하락 중이고,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29% 하락 중입니다. 자, 이제 떴죠. 자, 이 20일 라인 재빠른 반등 시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여기 이제 이평선들 다 깨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시작했네요. 자, 2400 라인까지 앞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를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니까요. 자, 재빠르게 2450 라인 정도는 돌파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비교적 낙폭이 큰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59억 외국인 거래소, 기관 마이너스 214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 추이 잠깐 볼까요? 프로그램 일단 매도인데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개별 종목 빠르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행입니다. 30분 봉상에 보시면, 자, 현대미포는 여기만 10만 5천원만 지킨다면 큰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여기 10만 9천원대 가면 저항이 좀 예상됩니다만, 워낙 등락이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면 IT 삼성전자 필두로 마이너스 한 3% 2% 하락 중이고요.
다행히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3% 이상 넘어가는 하락폭을 보이는 종목은 없네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그죠? 자, 자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건설주, 아, 예, 조선주, 마이너스 1%대, 현대미프 1.8% 마이너스. 외국계 일방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미포. 자,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이 설정이 되겠죠. 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이틀 동안 같이 사줬었죠. 조선주가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자, IT가 지금 낙폭이 좀 있습니다. IT는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죠? 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괜찮았었는데 미국의 영향으로 많이 좀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갔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도 여기 모습처럼 양봉 보이는 모습 있죠. 하락 이후에도 재빠른 반등 시도 나온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당사자 우리 국이 아니고 물론 일부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쪽에 관세 조치에 피해를 보고 있으나 조건부 유예를 또 받았습니다. 한국 철강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한미 FT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그런 잦은 포석이라는 판단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은 사주고 있고요. 선물도 플러스권입니다. 콜 옵션도 플러스입니다. 자,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베이시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0.51. 자, 미국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은 아직 그래도 주가 폭락보다는 여기를 지켜내고 싶은 그런 시장 매지의 의사가 좀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자, 현대미 보시면 이렇게 30분 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대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지권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멈췄죠, 일단. 자, 추세선 만들 건거 아닙니다. 여기서 저점 저점 연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수도반 이유가 그 추세선 하단에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횡선에 의한 지지선에서도 지지를 받고 일단 10만 6천은 깨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대미포 그리고 외국계 합 비슷하게 플러스 약간 우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호가도 보시면, 자, 매수 호가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자, 10만 5천대만 깨지 않으면 큰 무리 없어 보이는데. 자, 재빨리 낙폭을 만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우리나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주도주로 하면 IT, 그다음에 석유화학, 조선, 내수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도주군들인데 시장이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1.86% 하락이고, 코스닥은 거의 2% 하락인데, 외국인이 매도폭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현재,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도가 일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선물도 붙잡아준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일단 좀한번더 관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코스피는 오히려 사주고 있고요. 자, 선물도 지금 붙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포인트. 오늘 지수 저점들 개발하기에서 시작했던 이 저점을 안 깨고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저점을 깨버린다면 문제가 좀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일단 뭐 자치하더라도요. 자치하더라도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 체크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미포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 보고 재상승하는 거의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세선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추세선 하단은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하단 밑에는 또 60일선도 있기 때문에 60일선이 103,700원 라인이니까 104,000원 라인. 이 정도 라인만 잘 지켜낸다면 그 무리 없어 보이는데 일단 긴장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닥터K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돌려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봐도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월봉에서도 5, 20, 60. 자, 중기이동 평균선까지 이제 돌파하고 여기 121선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자꾸 상승은 밀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턴 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것도 긴 기간 월봉에서 보셔도 추세 돌파 시도가 나왔으니, 이것은 업종의, 그러니까 업황의, 모멘텀이 없고서는 이렇게 될수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보고, 한번 돌파하고 난그 업종이 돌아선다는 그 판단하에서 한번 돌아서고 나면 쉽게 잘 밀리진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 여기 라인만 잘 지키면, 10만 4천 원대 라인만 잘 지킨다면 큰 무리 없어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현대미포 3,800 계약으로 메릴린치에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계는. 다시 한번 더 호가도 체크하죠. 호가도 훨씬 현재는 많습니다. 자, 10만 7천원대 지키겠다는 어지가 일단은 강해 보입니다. 자, 이것을 깨지 않아야 좋은데. 아, 저점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근. 자, 저점을 약간 깼네요. 시초가 저점을. 코스피 마이너스 2.20% 하락 중이고요. 자, 코스닥 마이너스 2.47% 하락 중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선주 업황 턴 어라운드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쇼크로 인해서 지금 같이 동반 하락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밑으로 빠져도 지지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탄탄한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같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반등시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건 반등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밑으로 주주주주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돌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깨져도 반드시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 버티고 마무리한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 만약에 밑으로 강하게 깨지면 반등시 손절하는 그런 전략 세울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K 오늘 저녁에 시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